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브루클린은 벤 시몬스와 세스 커리를 받고 제임스 하든을 트레이드 보내는데 관심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브루클린은 제러미 그랜트 영입에도 저울질 중이라고 하네요. 이외에 그랜트에게 관심 있는 팀은 워싱턴, 세크라멘토, 포틀랜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난 뉴욕과의 경기에서 야투 10개를 시도해 단 한 개만 넣은 것에 대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보통 때는 넣을 수 있는 슛들을 놓쳤다고 말했네요. 보통 때는 넣을 수 있는 슛이라. NBA 심판진은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 시즌 받은 테크니컬 파울 개수가 0개인 것에 대해 르브론이 얼마나 다른 선수들을 존중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J 맥컬럼 영입에 최근 뉴욕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줄리어스 랜들이 포틀랜드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애틀랜타 또한 맥컬럼 트레이드에 관심 있으며 마커스 스마트를 데려오는데도 흥미가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와 포틀랜드는 마빈 베글리가 포함된 트레이드 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세크라멘토 구단에서 빨리 베글리를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뉴욕의 탐 티보드 감독은 원래 캠 레디시를 데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디시는 실제로 뉴욕에 온 이후 고작 4경기에 출전해 10분도 채 뛰지 못하고 있죠. 특히 공격 효율이 정말 형편없을 지경입니다. 그럼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